먼저 홈팀의 라인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한빈 골키퍼, 김치우, 오스바르, 곽태희, 고유한, 이명주, 주세종, 이상호, 윤승원, 박주혁, 조찬호 선수입니다. 이어서 원정팀 전북현대입니다. 홍정남 골키퍼, 김진수, 이재성, 김민재, 최철순, 이재성, 신영민, 장윤호, 로페즈, 김신욱, 이승기 선수. 대한 선수, 이동국 선수 대신해서 김진욱 선수가 오늘 스타트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의 K리그 클래식 18라운드 FC서울과 전북현대 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강하게 펼쳐지고 있는 선수고요. 감아 올려줬습니다. 높게 일단 박스 바깥쪽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5경기에 14골 정말 폭발적이에요. 지금 공격수들의 어떤 공격력이 위험했어요. 선수가 오바리핑은 좀 자제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로페즈가 중앙 돌파 시도합니다. 김신욱에게 원터치 측면으로 살짝 미끄러지면서 공을 잡습니다. 올려줍니다. 높게 그대로 라인을 벗어납니다. 마지막 네. 감아 올려줬습니다. 헤딩 허벅지 맞고 떨어지는 공. 홍정남 골키퍼가 급하게 공을 또 들었습니다. 코스가 상당히 좋았어요. 코너킥 중앙으로 김신욱의 헤더! 양한빈 정면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길게 헤딩. 신영민이 세컨볼을 밀어냅니다. 두 선수가 겹쳐 넘어졌습니다. 반칙이 이승기와 김진수, 이승기가 낮게 깔아칩니다. 구종훈 해설위원이 더 아쉬워하시네요. 있어요. 김진수 오른발 슈팅! 왼발이 아닌 오른발로 또 빠져나오고 좋아요. 있는 FC서울입니다. 한 번에 가야 돼요. 정말 두 명! 지금도 조찬호! 조찬호! 아크 정면에서 각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박주영에게 박주영! 박주영 슛! 수비 맞고 굴절! 어렵게 클리어! 황선홍 감독이 워낙 왼쪽으로 좋아요. 길게 뽑아줍니다. 왼쪽 치면 윤승원 한 번에 맞아요. 지금도 늦었어요. 올려줍니다. 반대쪽으로 클리어. 늦었어요. 김민재 지금도 박주영 선수가 지금도 많이 좋아졌네요. 돌아서는 박주영입니다. 다리 사이로 공을 빼냈습니다. 고유한 높게 떴고 슈팅 쳐냅니다. 슛! 다시 한번 슈팅 들어갑니다. FC서울 터치라인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속도를 빠르게 올렸습니다. 로페즈입니다. 동료를 기다리다 올려줍니다. 슛!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뭐 버텨주는 플레이라던가 패스를 받아주는 플레이 자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대로 전반전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KB 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2017-18라운드 경기 FC서울과 전북현대 전반전 스코어 1-0 서울이 한 골 앞선 채 마쳤습니다. FC서울과 전북현대 전설 매치 이제 후반전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화면 왼쪽이 전북현대 오른쪽이 FC서울 양팀의 후반전 경기 출발합니다. 김신욱의 헤딩 후반 시작부터 김신욱 선수의 높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측면에 최철순 좋아요. 올려줍니다. 빗나갑니다. 이승기의 왼발 슈팅. 자, 이 장면은 PK 판정이 될 수가 있겠네요. 되는 것 같아요. 오른발 슈팅 들어갑니다. 리그 7번째 골을 터뜨리는 김신욱입니다. 지금도 PK가 양한빈 선수의 선택은 상당히 잘 떴어요. 그렇지만 볼이 땅으로 갔었기 때문에 지금 양한빈 골키퍼의 손에 닿지를 않았어요. 스코어 1-1. 전북현대가 후반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동쪽골을 터뜨립니다. 이상호. 왼쪽 측면에 김치우에게 주고 들어가고 있는 이상호입니다. 중앙 선택. 좋아요. 터치 넣어줬습니다. 이상호. 크로스 시도 뒤치면서 이명주가 빼줬고 슛 막혀요. 골키퍼 선방에 막혔던 박주혁의 슈팅. 오른쪽 측면에서 이명주입니다. 좋아요. 대각선 패스를 빼주었습니다. 윤승원에게 윤승원 열립니다. 슛! 골대를 때립니다. 세컨볼 접어놓고 슛!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홍정남이 공을 잡아냅니다. 김진수가 올려줍니다. 슛! 그러나 골대 옆으로 지나갑니다. 길게 올라왔습니다. 헤딩 떨어뜨려줬고 바운드됩니다. 오스마리 머리 맞고 이재성 세컨볼 경합 왼발 슈팅. 혼전 상황에서 이재성이 마무리까지 지어봅니다. 김신욱과 에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발로 감습니다. 슛! 밀어냅니다. 혼전 상황에서 양한빈의 업쇼를 선물로 뒤쪽 빼줍니다. 신형빈! 아 정말 지금은 그렇습니다. 김진수가 코너킥 커리 높게 양한빈 쳐냈고 신형빈 기다립니다. 슛! 왼발 슈팅 정면! 신영민 선수의 왼발 슈팅이 오스마르 왼발 슈팅
기습적으로 오스마르가 중거리 슈팅을 가져갑니다. 추가 시간은 5분이 주어졌습니다. 중앙으로 올라오다가 대각선 밀어줬습니다. 아크 정면에서 접습니다. 이석현 좁은 위치에서 에메리치 슛! 아! 골대를 앞으로! 왼발 크로스 올려줬고 뉴딜러 걷어냅니다. 오늘만 골대 두 번에 김치우 뉴딜러 유닐록이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스텝 오버 유닐록의 돌파 유닐록이 찍어줍니다. 에버 늦었네요. 코너킥으로 연결됩니다. 약간 낮게 헤딩 돌려놓습니다. 가슴으로 받아놓고 슛! 18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FC 서울이었습니다.